우리 창세기 2장 계속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2장을 이제 한절한 절씩 해나가기도 하고, 지금은 에덴이라는 것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창세기 2장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2장 1절부터 3절까지. 여기는 이제 첫째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완성되다. 1장에 연속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1장에 연속된 그 부분을 이렇게 마칩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일곱째 날. 근데 일곱째로 마치는 거죠.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게 이제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예요. 그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안식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이 안식의 개념이 절대 평강, 절대 안정, 뭐 이런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아니고 전쟁 개념이에요. 이제는 그내 자녀들에게 전쟁, 내 자녀들이 어떤 전쟁을 치룰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것들을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에 주셨기 때문에 당신은 안식으로 들어가셔도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요 구절이 하늘, 천, 땅지,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짜바가 이제 계속 다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미완료라고 쓰여졌다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어에서 미완료로. 그래서 모든 전쟁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여기서 뭐가 나오죠? 땅, 땅. 제일 중요한 게 땅. 그래서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전쟁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안식이에요. 그래서 성경 짜바라는 게 무슨 뜻이죠? 짜바는 전쟁, 군대, 뭐 무리들 이런 뜻이잖아요. 많이 모여서 싸우는 게 짜바예요. 이게 짜바의 개념 자체가,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다툼이라는, 싸움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짜바가 나오고, 마지막 우리 개신교에서는 계시록이 제일 마지막이잖아요. 계시록은 뭐로 끝나요? 전쟁으로 끝나잖아. 전쟁으로 시작해서 전쟁으로 끝나요.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선택해가지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서 구약 성경을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쓴 예수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역사와 세계 역사를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구약의 역사는 평강의 역사입니까? 짜바의 역사입니까? 짜바, 전쟁의 역사예요. 그럼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역사는 에이레네, 평강, 안식의 역사입니까? 짜바의 역사입니까? 짜바예요. 바리새와 사두개야, 제사장, 그룹과 짜바를 벌이다가 결국엔 그 짜바에 의해서 죽임 당하시잖아. 십자가에서 죽임을. 다시 부활하셔서 그 짜바에서 승리하셨음을 보여주시잖아. 어떻게 승리하는지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나는 가지만 보혜사 성령이 내 대신 와서 너희들이 이 전쟁을 끝까지 치를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는 게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핵심 개념이 뭐죠? 짜바. 짜바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짜바를 번역하면은 싸움, 전쟁, 무슨 뭐 수많은 어떤 그 전투적인 전투도 되고, 이런 개념을 사람들은 자기 관념으로 이건 너무 힘들어, 이건 너무 잔인해, 그리고 여기 안식이 어딨어, 자기 개념으로, 자기 관념으로 짜바라는 것을 없애고 뭐를 극대화시켰냐면 안식. 그래서 안식은 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이제까지 설교했던 내용이 짜바, 싸움, 전쟁, 전투를 통해서 안식이 이루어지는데, 이 안식, 요걸 빼! 요걸 빼고 절대화 시켜버렸어. 안식을 절대화. 절대화를 시키니까 절대화가 된 안식은 어떤 개념만 남아요? 평강. 평강. 그럼 뭐 그걸로 끝나는 거지? 평강. 그 어떤 싸움도, 전쟁도, 눈물도, 아픔도, 슬픔도 없는 절대화시킨 안식만 남아요. 그런데 그게 가능합니까? 그걸 단 하루라도 그 개념을 살아낼 수만 있다면 내가 믿어주겠어. 단 하루라도.
내가 살아가는 이 지구상의 싸움, 전쟁, 슬픔, 아픔, 기아, 눈물, 단 하루라도 없으면 내가 믿어주겠다니까? 그런데 하루라도 안 거친 날이 있습니까? 아니, 지구상에서 하는 건 너무 범위가 넓어요, 목사님. 그럼 내 마음에서 단 하루만이라도 평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있습니까? 참 대답하기 힘들죠. 대답하기 힘들죠. 솔직하게 얘기하면 24시간 중에 24시간 3분의 1은 안식인데 3분의 1은 짭하고 3분의 1은 갈등과 고민 중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들의 현실이라고. 그러니까 이 안식을 절대화시킨다면 이것은 뭐로 가냐면 이게 종교로 가는 거고. 정말 복음은 이 짜바를 통해서 안식을 누리는 것을 가르쳐 준다면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까지 복음의 논리를 들어왔던 게 아니라 뭐를 들었던 거예요? 종교의 논리로 이 안식을 생각하고 있었다고.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2장 3절까지의 결론 하이라이트는 뭐냐? 안식인데. 그러니까 사람을 첫째 날부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만드시는 이 세상과 사람을 만드시는 그 모든 여정의 최종 목적지가 안식이에요. 그런데 이 안식은 인간의 관념에서 나온 퍼펙트 개념이 아니라 과정 중에 있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이게 서구 신학으로 절대화된 우리 머릿속, 그리고 어설픈 목사들에 의해서 지난 150년 동안 잘못 배운 우리의 머릿속에 이 개념이 들어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미 다른 개념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나가려고 그래. 그래서 예수님은 오시자마자 계속 귀신부터 쫓았어. 귀신부터. 세례요한이 잡히고 나서 제일 먼저 시작했던 회개라 천국에 가까웠다. 그리고 귀신 쫓았어. 귀신 쫓아. 귀신 쫓아. 그 귀신 쫓는다라는 게 우리 머릿속에 가득 담긴 이데올로기 관념들을 쫓아내는 거라고. 목사님, 그 귀신은 인격인데요. 귀신이 인격이라고? 그럼 누구 인격이야? 그거는 귀신이라는 마귀 사탄의 인격인데 마귀 사탄의 인격이 어디 있어? 벌써 여기서부터 모순이 시작되잖아. 벌써 모순이 시작되잖아. 하나님은 인격이야, 신격이야? 신격이잖아. 그럼 마귀 사탄은 인격이야, 영격이야? 영격이어야 되죠. 벌써 모순이 시작되잖아. 그게 왜내 인격이 되냐고. 걔네들이 영격이고, 만약에 존재한다면 걔네들이 영격과 하나님이 신격이고, 나는 인격이 돼야지. 앞뒤가 안 맞는 걸 그대로 믿고 있는 게 가스라이팅 당한 사람들의 특징이야. 자기도 모르게 가스라이팅 당해서 살고 있어. 그래서 이 안식은 2장 3절로, 이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2장 3절로 완성이 돼요. 이제 2장 4절. 이것이,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요 3절까지 내용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천지가 창조될 때, 천지가 언제부터 창조됐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1장 1절부터 시작했던, 1장 1절부터 시작했던 천지가 창조될 때에, 2장 4절, 이것이 천지가 창조,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에요. 이렇게 여기서 정말 중요하게 설명한 게 뭐예요? 하늘 땅이야, 하늘 땅. 자, 하늘과 땅. 그러면, 하늘은 지난번에 내가 한다고 그랬죠. 남겨뒀잖아요. 이 땅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면 하늘은 저절로 알게 돼요. 하늘은 저절로 알게 된다고. 선악 중에 우리가 선악의 대립이라고 그랬잖아요. 뭐가? 이 세상 시스템은 그리고 이 세상 시스템의 그 종교는 모든 것을 선악, 흑과 백으로 구분해요. 흑과 백으로. 근데 흑과 백으로 구분하는데 여기에 공리주의까지 들어왔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카페 가잖아? 그럼 진영이 바닥을 막 이게 냅둬. 계단도 올라가고 바닥을 막 기어다니고 그래. 근데 바닥을 막 기면은 당연히 손바닥은 발바닥이 되는 거지. 근데
손바닥, 발바닥은 의자에 앉더라도 의자에 안 닿잖아, 소파 같은데. 근데 손바닥은 닿잖아. 근데 뭐 기어다니고 이렇게 손바닥에 묻은 먼지 같은 거를 이렇게 어디다 문질르게 돼, 애기가 자연스럽게? 소파. 그러면은 애기의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소파, 그 카페 사장의 관점으로 봐. 정상일까? 아니, 다른 사람은 그렇게 볼수 있어. 근데 부모가 그렇게 본다면 그게 부모가 정상이냐고. 내돈 내고 내가 가서 그만큼을 누리는 건데, 청소 안한 사장 탓이지 왜내 탓이야? 그렇잖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걸 아기를 귀엽게 이쁘게 부모의 눈으로 봐주는 게 아니라 누구의 눈으로 봐줘요? 카페 사장의 눈으로 봐. 어머, 저렇게 묻히면은 사장님, 아니 세탁비에 다 포함돼 있다고. 내가 다니는 카페는 기본이 7,000원짜리야. 진영이, 왜냐면 바닥 깨끗한 데로 좀 다니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동네 2,000원짜리 카페 가면 진짜 완전히 논두렁에서 기어다니는 것 같아. 근데 6,000원, 7,000원짜리 커피숍에 가면 얼마나 쓸도 닦고 했겠어요. 그게 다 포함되어 있다니까? 부모인, 그리고 우리가 물티슈 가지고 다니면서 얼른 닦아줘. 왜냐면 또, 아, 세상 사람을 하도 비판을 많이 하니까. 얼른 닦아주고 손도 닦아주고 그래. 부모의 눈으로 보지 않고 누구의 눈으로 본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모의 눈으로 볼까요? 카페 사장의 눈으로 볼까요? 왜냐면 아버지니까. 아버지니까. 근데 발, 그 새끼는 부모, 아버지의 눈으로 봐줄까요? 이 새끼는 카페 사장의 눈으로 볼까요? 그치. 그러면 지금 기존 교회 교인들은 지금 아버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어요? 사람들을 보고 있어요? 내 자녀를 보고 있어요? 나를 보고 있어요? 아니면 카페 사장의 눈으로 보고 있어요? 벌써 답이 나왔잖아. 종교로 가고 있다니까, 종교로. 복음으로 살자고, 좀 복음으로. 허용 수치가 무궁무진해.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뭐냐면 허용 수치야. 내가 너희 아버지니까 마음껏 살아. 그래서 예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너희가 아버지를 알면 그게 진리야. 아버지를 신으로 아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거룩한 신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나의 아버지로 보면은 그게 진리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살수 있다니까. 하나님 주신 이 무한한 자유를 스스로 이렇게 거두어. 이렇게 가두어. 가두어가지고, 자꾸 아버지가 부모, 자녀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세상을 사는 게 아니라 남이 걱정하는 관점으로 본다니까. 여러 번 얘기하지만 사진 찍어 봤어요. 손자, 손녀들은 가족 사진, 팔순잔치. 손자, 손녀들은 자유로워. 어머, 나 사진을 초이스하라고 그랬어. 사진관 사장이 그 짧은 시간에 수백 장을 찍었어. 다다다다다닥 찍으니까 그 중에 제일 좋은 사진을 골라서 프린트해서 보내준다고. 액자로 만들어서. 그랬더니 손자, 손녀들이 막 사진 하나 디테일, 애들일수록 더 디테일 잘 따지잖아요. 어머, 눈이 어쩌고저쩌고 막 자기네들끼리 신났어. 막 고르고 선택하고 깔깔거리고 그 장면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내 눈에는 너무너무 행복해. 그런데 정작 팔순의 당사자이신 그 할머니께서는 2시간 계약을 했다라고 굳건하게 믿고, 그 2시간이 넘어가니까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손자, 손녀들의 행복은 보이지 않고, 뭐를 보냐면은 카페 사장이 불편할까봐, 아우, 계속 가서, 아이고, 2시간 넘었지, 2시간 30분인데요, 아유, 어떻게 하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고, 알아, 빨리 가자, 가자! 부모잖아. 자녀들의 행복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누구의 관점으로? 카페 사장의 관점으로 보는 거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줬는데 스스로가 부모의 관점을 가지지 못하니까 자꾸 제한하고 억압하고 스스로가 지옥을 살아버려.
가자고. 거기서 한 40분 지나가니까 승질내. 가자고. 아들들 다 불러가지고, 야, 가자. 내 불편하다. 가자. 아이, 대놓고 그래. 불편하다. 가자.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깔깔거리고 행복했던 그 순간이 와장창 무너져 버리는 거야. 생각을 잘해보라고. 한 사람으로 인해서 행복이 들어올 수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랴. 예수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지만, 거꾸로 예수라는 이름의 발을 선택하는 순간, 뭐가 들어와요? 자유가 아니라 거룩이 들어와. 누구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녀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야? 아니면 나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야, 가자! 지금 됐다! 40분 됐다. 아들들 이리 와. 큰아들 이리 와. 얘 먹어. 쟤는 차라야지. 무서워. 누가 거룩해지는 거야? 누가 자기 체면을 지금 살리고 있는 중이냐고. 거룩을 하는 거야. 복음의 방향성은 거룩이 아니라 행복이에요. 거룩을 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거룩해. 내가 거룩해.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흠이 없고 결이 없어. 어딜 가나 매너를 잘 지켜. 어딜 가나 행복. 아니, 어딜 가나 매너 잘 지키고, 어딜 가나 젠틀하고, 어딜 가나 흠 잡을 데가 없어. 거룩해.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지고 있는 거야? 신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거야. 하나님을 큰 바위 얼굴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야. 큰 바위 얼굴. 그래서 자꾸 큰 바위 얼굴을 보다 보면 큰 바위 얼굴이 된다라고 믿고 있는 거야. 아니, 누가 큰 바위 얼굴을 본받으라고 그랬어? 큰 바위 얼굴을 살라고 그랬지? 안 그래? 자꾸 본받으래. 그리고 큰 바위 얼굴이 됐어.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큰 바위 얼굴을 보다 보니 자기도 큰 바위 얼굴이 됐어. 인간이 됐어요? 신이 됐어요? 스스로 신이 되는 거야. 신이 되는 길로 가는 거야. 이건 종교야. 이건 복음이 아니고, 그건 종교야. 그런데 하나님은 관계잖아. 예수가 와서 가르쳐 준게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 신랑과 신부. 아버지, 아들, 이 수직 관계, 그 다음에 신랑과 신부 수평 관계잖아. 신랑과 신부의 수평 관계를 통해서 십자가를 가르쳐 준거 아니야? 이래서 십자가야. 본래 예수가 매달릴 때는 이 십자가가 아니었다고. 뭐로 매달렸어? 그냥 막대기. 타우루스, 기둥에 매달렸어. 그런데 예수를 통하여서 깨닫게 된 제자들이 이것을 보다 분명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에 가로대를 하나 설치를 했어. 아버지와 아들, 신랑과 신부의 이 관계. 중요한 건 뭐라고요? 십자가는 구원받는 도가 아니라 뭐를 가르쳐 준 거야? 관계. 복음의 핵심은 관계야. 신랑과 신부 사이에 신뢰와 믿음과 사랑이 빠지면, 그게 없으면 매사에 불편해. 카페 사장이 되는 거야. 저 새끼 왜 이제 이 시간에 들어오나? 들어오는데 냄새가 이상하다. 어디서 뭐 하다 왔지? 카톡을 확 뒤지고, 어머나, 이게 없던 전화번호가 있네? 가서 뭐를 의심하는 거야? 신랑을 의심하는 거야? 관계를 의심하는 거야? 관계를 의심하는 거지. 관계가 깨지면은 아무리 내 남편이 재벌이고 돈이 많고 키가 190에다가, 요새는 190쯤 돼야 되더라고. 우리 때는 180만 돼도 매우 매우 훌륭했는데, 180 평균 키가 돼요. 190에다가 하도영 같은 멋진 남편. 행복해? 아니, 관계가 흔들리는데 뭐가 행복하냐고. 아무리 멋진 남편이 있더라도 그때부터는 훈장이나 트로피에 불과한 거지. 관계가 깨지는 순간 그 관계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근데 관계가 서로 안에 확실하고 튼튼하다면은 무슨 일을 해도 다 이해가 되고 용납되어지고 그 관계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그렇잖아요? 근데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또 마찬가지야. 신랑과 신부 관계가 더 튼튼하겠어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더 튼튼하겠어요? 부모 자식 간에. 신랑은 마누라가 죽는데 목숨 안 걸어. 목숨 안 건다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자기 딸이, 자기 아들이, 그 어린 아들이 물에 빠졌을 때 앞뒤 보지 않고 들어가. 내가 수영을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몰라. 그냥 들어가. 그게 아버지야. 훨씬 더 튼튼한 관계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고. 그러니까 예수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로 설명을 해줬는데,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계의 핵심은 뭐예요? 방향성이? 관계의 핵심은 네가 거룩해져야 돼. 이거야? 아버지가 자꾸 아들한테, 야, 네가 거룩하게 살아야 돼. 네가 거룩해져야 된다니까. 거룩해져야 돼. 그렇게 가르쳐요? 아니면 행복하게 살아? 행복해야지.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진짜 부모라면? 만약에 솔로몬 재판에 가짜 엄마라면 거룩해야 돼. 너는 내 거울이고, 너는 내 체면이기 때문에 너는 거룩해져야 돼. 뭐라고요? 체면. 아니, 목사가 설교했는데 왜 사모고 왜 쪽팔려해? 목사가 아, 나를 왜 쪽팔려? 이렇게 계속 욕도 하고, 목소리도 왜 이렇게 거룩하지 않게 함부로 지랄을 하냐고. 그럼 목사가 창피해야 돼? 사모가 창피해야 돼? 아니, 교인들이 창피해야 돼? 아무도 창피할 필요가 없다고. 그런데 사모들이 되게 그래. 사모들이 되게. 아씨, 저런 소리 하면은 또 교인들 누구누구는 상처받아서 떠날 텐데, 아씨, 어떻게 하지? 그러고 다 메모해뒀다가, 어디다 메모를 해둬요? 메모지에다 아니면 마음에다. 그게 문제야. 마음에다 다 기록해둬. 마음에다 기록해뒀다가 이렇게 진심으로, 자기는 진심이야. 여보, 설교할 때 제발 목소리 좀 안정되게, 평안하게, 절대 욕하지 마. 그렇게 말하면서 속으로 뭐래? 개새끼야. 나처럼 좀 거룩하게 하라고. 뭐가 담겨 있어? 비교급이에요. 평생 뭐를 배운 거야? 복음을 배우지 못하고 종교를 배운 거야. 거룩함만 배워왔어. 그러니까 거룩해야만이 이 교회가 유지가 되고 성도들이 상처를 안 받고, 거룩해야만이 성도들이 안 떠나는 훌륭한 목회자가 될수 있다라고 굳건하게 믿고 있는 게 사모들이야. 하나님 믿고 있는 거예요? 바알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바알 그 새끼의 자식이라니까. 하나님의 자녀 같으면 관계로만 생각하는 거야. 내 남편이고, 내 신랑이고, 그리고 나를 먹여 살려주는 주체잖아. 어떻게 하든 먹여 살리면 되는데, 왜 네가 거룩하지 않으면 내가 밥을 어떻게 처먹고 살아, 개새끼야. 이게 숨겨져 있는 거지. 욕이 담겨 있다니까. 근데 본인들은 욕을 안 했고, 아우, 여보, 기왕이면 할때 그렇게 좀 해주면 좋겠는데. 이렇게 예쁘게 말했다고 욕처 안 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미 그 순간 욕을 하고 있는 중이야. 마음의 중심은 똑같다고. 자기 불안을 왜 남에게 전가를 시켜?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문 닫은 적이 없어. 심지어는 그때 한참 많이 나올 때 25명 나왔는데 23명이 몽땅 나갔어. 이게 한두 번이냐고. 이게 한두 번이냐고. 문을 안 닫았다니까. 내가 목회해요? 아버지가 해주시는 거야? 아, 체험하면서 가는 길이라니까. 그걸 내내 보면서도 걱정, 근심이 태산이야. 야, 2시간 됐다, 야. 가자, 가자. 행복한 꼴을 못 봐. 누구한테 지금, 누구한테 근심 걱정하는 거야? 왜 근심 걱정을? 자기의 거룩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방향성을 못 잡는 거야. 거룩을 빨리 버려. 이게 거룩이야? 이 거룩을 빨리 버리라고 성경이 대표적으로 거룩한 사람을 하나님이 두드러 패잖아. 1장부터 41장까지 두드러 패. 누구? 요. 이 거룩이 깨져버리잖아, 결국엔. 철저하게 봤어. 내가 그렇게 거룩했던 사람이에요, 욕처럼. 그리고 욕하고 똑같이 얻어맞은 거야. 안 그럴까? 똑같이 얻어맞았다니까. 그리고 욕처럼 또
딸 하나 줬어. 똑같은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깨달았어. 알게 됐다니까. 당하면서 깨닫는 거야. 왜? 좋은 아버지는 말로 해서 안 되니까. 이렇게 허용수칙은 넓어. 마음껏 해봐, 마음껏 해봐. 그런데 좋은 아버지는 뭐를 알겠냐면 이 세상이 무슨 법칙으로 움직여진다는 거? 이 세상은 선악 지식의 법칙이야. 선악 지식 법칙을 다시 한마디로 압축하면은 인과 응보의 법칙이야. 내가 거룩하게 살면 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하나님 눈에는 이게 거룩에 이게 선이에요, 악이에요. 하나님 눈에는 선악으로 판단할 수가 없죠. 선악으로 판단할 수 없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음이 행복할까 아플까? 아프지. 그럼 더안 아프게 하기 위해서, 더 아프지, 더 아픈 길로 가는 것을 막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뭔가 행동을 조처를 취하잖아. 그게 바로 인과 법칙이야. 선악 지식의 법칙이라고. 이 선악 지식의 법칙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그래서 마귀 사탄이 쓰이는 게 욥기 1장에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욥기 1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욥이. 하나님이 아들들은 가만히 있어. 욥이 어딨냐? 이사야 욥 치잠전 아욥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어요. 이 말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뭐로 보여주는 거예요? 절대 법칙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시각으로 보여주는 거야. 천상회의라고 신학자들은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선, 맞죠? 아니 세상 법칙 그대로 얘기하자고. 사탄 악. 그런데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물어봐. 내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했더니 악이었던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두루 돌아다녔다라는 게 누구를 관찰하러 다녔어요? 이 세상의 의인들을 관찰하러 다닌 거예요. 그랬더니 사탄이 이 세상에 의인이 있을까 없을까를 지도 찾고 싶어. 자기도 찾고 싶다니까 진짜 의인이 거룩한 사람을 찾고 싶어. 그러니까 사탄은 행복의 방향으로 하는 사람이야 거룩한 방향으로 하는 사람이야? 거룩한 쪽으로, 지도 거룩하고 싶다니까? 그래서 거룩의 모델을 좀 찾고 싶었어. 하나님 말을 해. 하나님 아버지니까 이 아들을 어떻게 평가를 해요? 거룩하다고 평가를 하겠어요? 아니면은 바보 같다고 평가를 하겠어요? 아버지는 무조건 거룩하다, 아니, 무조건 좋다고 평가하는 거야. 이게 지금 아버지의 심성이야. 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모른 채 욥기를 읽으면은 전부 다 오해를 하게 돼 있다고. 자, 그 관점으로 읽어보면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를 나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야.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지금 설명하는 거야, 이 장면은. 이해가 되죠? 공감하시죠? 근데 사탄은 무슨 관계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거룩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선악 지식의 관점에서 설명하자. 굉장히 높은 선. 거룩이라는 건 굉장히 높은 선이잖아. 악이라는 것은 굉장히 낮은 선. 굉장히 높은 선과 굉장히 낮은 선 아예 없다. 선 지수가 마이너스 100이다. 뭐 이런 정도가 악이잖아. 자, 사탄은 뇌구조가 달라요. 뭐로 생각을 해요?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냐. 이걸로 생각하는 거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까닭 없이 까닭을 찾았어. 그 까닭을 찾았다니까 이유를 찾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찾은 거야. 우린 전부 다 하나님 경외한다고 그러잖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 심지어는 8,500억짜리 그것도 벌써 20년 전이네. 8,500억짜리 건물을 교회를 지어놓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고 현수막 걸어놨어. 영광 하나님 받으실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굳건하게 믿어.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아, 욥이구나. 저분들이 욥이구나. 심플해. 근데 하나님은 변론해줘요? 같이 가요? 변론해주잖아. 아버지니까. 솔로몬의 재판에서 두 엄마가 있는데, 진짜 엄마, 가짜 엄마가 있는데, 그 아기를 반으로 갈라서 나눠 가져라고 할 때, 진짜 엄마는 어떤 태도를 보여요? 자기 걸 포기하면서 변론하잖아. 그냥 가짜 엄마가 다 데려가서. 중요한 거는 살리는 거지, 애를 갖는 게 아니야. 맞죠? 진짜 부모는 그런 마음이라고, 살리는 데 목적이 있다고. 그러니까 사탄이 물어볼 때 살리는 데 목적이 있는 거야. 거짓말. 그러면 살리려고 하나님 무슨 말을 했어요, 지금?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이 말은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42장 가서 드러났잖아. 42장.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 못 이루실 것이 없사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굽니까? 나야, 나. 욥이야.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자기는 이제까지 41장까지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지가 어떻게 알아? 뭐로 살았어? 거룩한 종교인으로 살았던 거지.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께서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시옵소서. 내가 주의 이제까지 이제 중요한 거. 이제까지 여태까지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그러나 이거 번역 잘못됐다고 그랬죠? 그러나 지금부터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체험한다란 얘기야. 뭐를 체험한가요? 이제까지는 거룩한 하나님으로 믿었사오나 그러나 지금부터는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나를 정말 내가 정말로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제는 주를 배웁나이다. 체험합니다. 이게 맛본다, 먹어본다. 뭐 차를 타본다, 본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경험한다는 뜻이잖아. 경험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뭘 거두어들여? 거룩함을. 이제까지 이 세상에 만들어놨던 모든 거룩함을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게 욥이라니까요? 그러면 욥이 이런 고백을 할 정도면은 하나님이 욥에게 평가하신 말씀을 참이야 거짓이야? 욥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있다 없다 이렇게 평가한 것은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냐고 거짓이냐고. 거짓이잖아.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로는 하나님 절대 거짓이 없고 악이 없으시고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그거는 우리 수준의 선악이고 진짜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저 여자가 진짜 엄마입니다라고 참말을 했어, 거짓말을 했어. 그게 본질이라고. 관계의 본질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말이라도, 변론이라도 해주고 살려낸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자꾸 하나님을 선악으로만 판단하지 말라고. 자, 그런데 사탄은 오히려 본질인, 선악의 본질에서는 선이냐 악이냐를 가리는데 뛰어난 존재야. 사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까닭이 있다는 거야. 세상에 인과 응보 법칙을 벗어나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라는 얘기야. 이 하나님 당신이 창조한 이 삼라만상은 전부 다 무슨 법칙 안에서 살아간다고? 선악 지식 법칙. 왜? 인간이 선악 지식을 홀라당 따먹었으니까. 하나님이 허락했으니까. 마음껏 먹으라고 그랬는데, 모르는 먹지 말라고? 지난주에 했잖아요. 선악 지식을 먹긴 먹되 모르는 먹지 마. 선악으로는 먹지 마. 뭐로 먹으라고? 생명으로 먹으라고. 근데 생명으로 먹지 않고 뭐로 먹어버렸어요? 선악. 그러니까 그때 이후에 모든 인류는 제품이 뭐로 나오는 거예요?
선악 지식 법칙. 근데 이 선악 지식의 최정점이 어디에 있어? 선악 지식은 최정점이 여기서 다시 그릴게요. 관계, 싸움, 전쟁, 짜바, 안식, 절대. 선은 이렇게 끝없이 올라가는데 마지막 정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최선이, 최선,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최선이야. 이 최선은 누가 되어야 돼? 하나님이, 하나님밖에 없잖아. 종교가 정한 건 이 하나님밖에 없잖아. 그러면 인간이 최선의 모습으로 살아가려면 누구처럼 보여야 돼? 하나님처럼 보여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근데 하나님처럼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처럼 보이기 위해서는 뭐를 자꾸 내놔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걸로 내놔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내놔야 돼? 하는 쪽으로 내놔야지. 근데 복음은 사랑을 받는 쪽으로 내놔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내놔? 받는 쪽, 복음은 받는 거라니까. 부모가 자식한테 주는 거야. 내가 진영이한테 야 네가 나를 사랑해봐. 더 사랑하라니까. 더 사랑해. 이러면은 부모예요? 바알이에요? 그거 바알이지. 그 새끼가 바알이야. 무조건 사랑해줄 수밖에 없어. 왜냐면 선악지식에서 이제 갓 나온 애기들이니까. 갓 나온 애기들이니까 무조건 사랑해줄 수밖에 없다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시라. 사도 요한이 얘기했잖아. 하나님 사랑이시라고. 사랑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봐야지. 사랑의 관점이 아니고 종교의 관점으로 보면 끊임없이 종교가 만들어놓은 선악지식의 가스라이팅에 하나님의 실체를 보지 못하고 그냥 꼴까닥 죽는 인생이 돼. 얼마나 불행해.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만 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계속 치장해줘. 포장해줘. 아름답게 만들어줘. 그게 자기가 진짜로 위대한 인간, 잘 사는 인간, 신처럼 최선을 다하는 인간이라고 믿고 있는 거야. 이게 함정이라니까? 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야 돼? 나는 열심히 살지 않기로 했어요. 왜 내가 열심히 살아야 돼? 내가 열심히 살아야, 내가 열심히 사는 게 효율성이 높아요. 내 아버지가, 온 우주의 주인이신 아버지가 열심히 나를 위해서 살아주는 게 효율성이 높아? 어떤 게 더 효율성이 높아? 결론 나왔잖아. 결론이 나왔잖아. 왜 내가 열심히 살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자꾸 폄하하냐고. 내가 하나님을 왜 자꾸 영광스럽게 만들고 높여드려야만 하냐고. 한 번도 의심을 안 하죠. 왜 의심을 안 할까? 오랜 시간 동안 가스라이. 인류는 선악 지식을 먹은 이후로 계속 가스라이트인데. 그러니까 요 정점에 서 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욥이었다고. 이 욥을 누가 발견했어요? 선악 지식에 능하신 사탄이 발견했어. 자,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부르신 때문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돈 줘서 그런 거 아니야. 재물의 법을 줘서 그런 거 아니야.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물을 복되게 하사 하니까 복을 줘서 그런 거 아니냐고.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좋아하는 척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러니까 사탄의 목적은 뭐예요? 사탄의 목적은 욕을 하라는 거잖아. 누구한테? 하나님께 욕을 하라고 좀. 근데 욥이 믿고 있던 하나님은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아니면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이 최선의 하나 신이었어? 신을 믿고 있었던 거지 진짜 아버지를 믿고 있었던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누구한테 욕하라고 한 거야? 사탄이? 그러니까 사탄이 잘못된 말을 한 거예요? 참말을 한 거예요? 본질을 못 읽으면 전부 다 이 본문을 엉터리로 읽게 돼 있다고. 사랑이라는 본질을 놓치면. 그러니까 사탄도 우리를 겁나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탄은 원래 그런 기능을 가진 존재니까 선악 기능으로
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선악 기능이야. 요 새끼는 사랑이 없어. 사랑을 뺀 선악 기능으로 이렇게 아주 그냥 강력한 헤드라이트를 탁 비춰가지고 현미경까지 들여다보면서 찾아놓는 놈이라니까. 아무도 피해갈 수 없어. 누구도 못 피해가. 근데 피해갈 수 있는 사람 딱한 종류의 인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난 사람. 네가 아무리 살펴봐도 아버지가 내 아버지야. 나는 이제 더 이상 신으로 안 믿고 아버지라니까. 네가 뭐라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로 인해서 기쁘기 때문에 사탄이 와서 하는 말다 무시해. 걱정하지 마. 너는 내 아버지, 너는 내 아들이라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그치요? 근데 그 이전까지 그 고백을 아버지예요라고 고백하기 전까지 나의 위대하신 신입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 어떻게 해줘요? 이렇게 내줘. 왜냐면 사탄이 틀린 말 하는 게 아니니까. 이제까지 성경에서 사탄이 틀린 말 하는 적 봤어? 놀랍게도 사탄 틀린 말안 해. 왜 틀린 말이 아니야? 선악으로 최상의 급의 말을 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관점, 사랑에서 관점에서 보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다 틀린 말이야. 다 틀린 말이라니까. 이렇게 사탄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있으면 반드시 누구한테 당해요? 하나님한테 당해? 사탄한테 당해? 사탄한테 당해. 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내 손에 맡기노라. 야, 왜냐하면 사탄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 선악 지식에서 맞는 말을 했잖아. 그렇죠? 그 선악 지식 또한 누가 만들었어요? 아버지가 만든 거지. 그러니까 당신이 당신 법칙을 존중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에게 맡기는 거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야, 여기서 아버지 사랑이 느껴지잖아. 다 뺏어가도 그 몸은 손대지 마. 왜냐면 그 몸을 다치는 순간, 몸이 아픈 순간, 누구 마음이 더 아파? 그게 아버지라니까. 지금 여기서 흐르고 있는 이 행간에 아버지의 사랑이 절절히 담겨 있다고. 내가 세상에 나와서 그렇게 힘들고, 고통당하고, 어려워도 우리 아버지는 내 인생에 개입하셔가지고, 개입하시잖아, 아버지니까. 뭐라고 말해? 야, 그 몸은 좀 치지 마. 그건 최후의 보루다. 놔둬라. 그 아버지 음성을 들으셔야지. 듣고 계셔요? 듣고 계셔야 된다니까.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야. 근데 못 듣는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라 뭐로 믿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신으로. 위대한 신으로 내가 영광 돌리고 영광 돌리고 영광 돌려서 더 위대해지게 만들어 주어야 되는 신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욥기예요. 이 욥은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무너져 내리잖아. 그리고 이 욥의 몸도 하나님이 자, 이제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이제 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질 정도로 고통스러운데 이 고통이 진짜 고통이야? 아니면 견딜 만한 고통이야?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은즉도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다 하고 지금 죽을 지경에 견딜 만한 게 남아 있는 거야?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범죄하지 아니한다라는 이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쓰여진 거예요? 선악 지식의 기준으로 쓰여진 거예요? 행간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선악 기준을 우리가 구분하지 못하면 반드시 성경을 뭐로 읽게 되냐면 선악 지식 교과서를 읽게 돼요. 성경을 왜곡하게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행하여 원망하지 아니해. 아니, 자식이 아버지 원망하는 걸 아버지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우리 좋은 부모 밑에서 못 살아서 몰라. 진짜 좋은 부모 밑에서 성장했다면, 아버지, 왜내거안 줘? 씨발, 내거 줘, 씨발.
빨리 달래니까 내 몫으로 분기지 있잖아. 안 줘? 줘. 아버지 심각하게 고민하더니 그래 주긴 주는데 너하고 네 형하고 같이 줄게. 똑같이 나눠줄게. 그거 받아가지고 신나게 지가 하고 싶은 거다 했어. 그러다 망하고 망해가지고 쥐염 열매를 먹게 됐을 때쯤에 배고프고 힘들고 졸라 괴로울 때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게 많구나 하고 다시 돌아가야지 할때 아버지가 싫어해요 좋아해요? 아버지 원망하고 아버지 욕을 해도 아버지는 싫어해 좋아해? 그게 아버지 마음이라니까. 오히려 가만히 있던 큰아들이 작은 아들을 위해서는 소도 잡고 금가락지도 끼고 옷도 입혀준대. 섭섭하다고 할때 아버지는 또그 아들도 아들이잖아. 뭐라고 얘기해? 얘야, 이미 내 것이 다네거 아니냐. 아버지를 원망하잖아. 큰 새끼도. 큰 아들도 원망했잖아. 근데 원망할 때 작은 아들처럼 조이 씨발 이러고 원망하지 않고 어떻게 거룩하게 원망했었는데 본질이 원망이라니까 둘이 똑같다니까. 근데 아버지가 싫어해? 얘야 내가 가진 게다네 거야. 잘못 배운 거지 우리가. 부모 잘못 만나가 육신의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잘못 배운. 이게 어디 감히 아버지한테 애비한테 뭐 이게 감히 막 이러고 두드려 맞다 보니까 하나님한테는 그렇게 절대 대들면 안 돼. 마음껏 하라니까 그 자유 주셨어. 마음껏 해. 하나님 내 생활이 내 삶이 왜 이래요? 어? 나도 좀 행복해지고 싶어. 어? 좀 행복하게 할수 있도록 해주면 안 돼요? 어? 이렇게. 아니 자기 수준에서 하라고. 자기 수준에서 거룩하게 하고 싶으면 거룩하게 하고 나처럼 그냥 나도 거룩하게 40살까지는 거룩하게 말했다고. 모든 사람이 40살 이전에 나를 만났던 사람들은 정성필 목사님은 진짜 말도 젠틀하고 얼마나 좋아. 50살에 만났던 사람들은 평가가 달라. 아, 저 주둥이에 걸레 처물었나. 근데 지금이 제일 행복해. 원래 행복한 사람 옆에 있으면 행복을 같이 누리면 되는데 거룩한 사람은 행복을 질투해. 같이 살아도 행복을 질투하고 있다니까. 같이 누리면 되는데 왜못 누려? 그 사람의 눈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점이 아니라 지금 선악을 최고치로 구분하고 있는 사탄의 눈이 되어 있는 거야. 사탄의 눈이 되어 있으니 그 어떤 것도 행복하지가 않아. 모든 것이 선악으로 구분이 되니까 다 눈에 보여. 미치겠는 거야. 밤에 잠을 못 자. 그리고 스스로 선한 사람이 돼서 거룩한 사람이니까 내가 참아줘야지. 내가 참아줘야지. 밤새 자기가 참느라고 애를 써. 아, 누가 참으래? 그렇다고 선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거룩해지는 것도 아닌데, 스스로 참았기 때문에 자기는 나는 너를 위해서 이만큼 참아줬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 더큰 사랑을 가지고 있어라고 착각해. 지랄하고 있네. 더큰 사랑은 그게 아니야. 마음껏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서 질러보라고, 작은 아들처럼. 못해. 거룩이라는 이 쥐덫에 갇혔어. 이 통으로 갔네. 그 돼지 잡는 돼지 틀 있잖아요. 그 속에 들어가면 못 나오잖아. 사자 새끼도 들어가면 못 나가. 호랑이 새끼도 그틀딱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촥 먹이 먹으러 들어갔다가 촥 내려오면은 못 나온다니까. 아무리 힘이 센 짐승이라도 못 나와. 선악 지식은 틀과 같아. 한번 가두면 밖에서 열어주지 않는 이상은 그 안에서는 절대 못 나와. 우리는 가스라이팅 당해왔다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아니해요. 자, 또 다음 장을 봅시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섰어. 근데 여기서 선으로 대변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얘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한마디도 안 해. 왜? 선악으로 흠결 없이 누가 얘기를 하니까? 사탄 이놈이 선악에 흠결 없이 얘기하는 거야. 선악의 본질을 보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 이제는 사탄이 와서 참수하면 반드시 변론해 주시는 분이 한분 계셔. 누구? 예수. 왜? 선악의 종지부를 찍어줬잖아. 뭐로? 십자가 이 관계성으로 종지부를 찍어줬잖아. 그러니까 이 관계성 안에서 변론이 가능한 거야. 선악으로는 변론이 안 된다니까. 선악으로는 사탄 이놈이 더 위에 있어. 그러니까 선악의 이 현미경으로 보고 거대한 망원경으로 보고 있던 이놈을 단한 방의 변론으로 끝장내실 수 있는 분이 누구? 예수라고 그 히브리서에 엑기스라고 변론자 예수라고 믿어지십니까? 그분이 변론해줘. 뭐로? 관계 안에서. 십자가라는 관계 안에서. 수직과 수평과의 관계 안에서.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또 왔느냐 했더니 똑같아.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똑같이 대답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종 욥을 주야여 보았느냐. 다 살펴보고 왔어. 난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렇게 동일하게 말하죠. 이게 진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며 정직한 사람이라고 해서 변론을 해주는 말이에요? 아니면 자기 아들이니까 변론해 주는 거예요? 아들이니까. 이해하시죠? 이해해요. 근데 변론을 하는데 내어주잖아. 근데 이제 안 내어주려고 누가 오셨다고? 예수가 오셨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밖에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어, 이제는. 나는 예수 폄하하는 사람도 아니고 예수를 까는 사람도 아니라고. 이게 바로 예수께서 하신 위대하신 일이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셨던 이 위대하신 일. 자, 그런데 예수가 오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해요? 어쩔 수 없이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다라고 하나님도 자기가 만드신 선악 지식의 그 울타리 안에서 그대로 내어주신 거예요.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누가? 욥이. 욥이 뭐를 지켰어요? 마음 중심을 지켰다고. 핵심은 중심을 보는 거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 생명을 바꿀지어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찢어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가죽으로 가죽을 찢어서. 가죽으로 가죽을 찢어서.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어디까지 다 내려줬어요? 1장에서는 몸에 손을 대지 마라. 근데 몸까지 다 내준 거예요.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욥을 직접 치는 거야.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이때부터 욥은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자기 자신의 고통을 극도로 느끼기 시작해요. 이걸 또 신학자들 어떻게 얘기하냐면, 욥은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이 왜 바벨론에게 패망당했냐고. 이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욥기를 썼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도 저는 마음으로 읽으니까 이 설명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다시 좀 조용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양재원 집사님. 네? 집중 좀 해주세요. 아, 그럼 메모지 나중에 쓰시고 집중 좀 해주시라고. 자, 창세기 1장으로 다시 2장으로. 창세기 2장에서 보면, 자, 태초에, 그러니까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일어났던 이 모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뭐를 품고 있었어요? 창세기
2장 4절 이하의 내용을 이미 다 품고 있었다고. 이해가 되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어요. 동산을 창설하셨는데 강의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에서 갈라져 내 근원이 됐습니다. 내 근원이.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율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온과 호마노도 있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굿수 온 땅을. 이제 2절부터 지역이 지명이 나와요. 굿수 온 땅이면 굿수는 에디오피아예요? 아니 미찌라임이 이집트고 굿수는 에디오피아예요? 봅시다. 여기 에디오피아에 여기 에디오피아입니다. 에디오피아의 온 땅을 인터넷으로 봐야지. 지도. 이게 구글 지도를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죠? 에티오피아 온 땅을 둘러서 내려오는 강이 나일강이야. 나일강의 발원지를 에티오피아로 보고 있어요. 성경은 나일강의 주류. 주류는 에티오피아 굿수 온 땅을 둘러서 내려오는 물이에요. 여기. 그 다음에 또 읽어봅시다. 셋째 강의 이름은 히떼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면 넷째 강은 유브라데라. 자,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대요. 아수르는 어디 있죠? 여기서 발원한 나라예요. 아수르는 요 그 수메르 지역에서. 근데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어. 여기 유브라데, 여기 티그리스 강이야. 그러면 에덴은 분명히 지역을 이제 가르쳐 줬어 성경에서. 어디에요? 에덴은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야. 여기 비옥한 나일강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좀 지역을 크게 그렸어도 대충 맞아. 좀 더 크게 이라크 요 이란을 더 포함해야 돼. 요 지역이 전부 뭐라고요? 요 지역 전체가 여기가 에덴이라고 에덴. 요 지역 전체가 이렇게 굿수온 땅을 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 그러니까 성경의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시록까지 모든 배경은 어디가 되는 거예요? 요 지역이 중심이라고. 구약 성경은 확실하게 이집트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요 인류의 문화 문명이 발생한 수메르 인더스강 그 다음에 이집트 문명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쓰여진 기록물이 성경이라고. 그러니까 인류사의 아주 고대 오래된 귀한 데이터베이스가 이 성경 안에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대로 남아있고 이렇게 남아있는 이 성경을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거룩한 신의 길로 가는 종교로 가고 행복, 진짜 행복으로 가는 이게 삶이 복음의 길. 신의 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이 복음의 길로 가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면은 또 더 읽어봅시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었어요. 에덴 동산.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에덴 동산은 요 안에 있는 그러니까 요 안에 있는 어떤 한 그 지역인데 에덴 동산 요 안에 있던 어떤 한 지역이야. 근데 요 지역은 특정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왜? 왜? 이제 오늘 그 왜를 설명하는 거야. 왜? 오늘. 여기를 지금 요 지역을 다른 말로 하면은 뭐가 됩니까? 요 지역을 다른 말로 하면 땅. 땅이잖아. 우리 부동산 좋아하잖아. 강남에 부동산 100평만 있으면은 지금 얼마 부자지? 평당 1억이니까 아니 평당 10억짜리도 있어. 1000억 부자는데 평당 10억짜리 있다. 평당 1억은 이제 서울시 땅 전체가 그냥 평당 1억쯤 될 거야. 그리고 좀 미아리 수유료 빼고 응답하라 응팔에서 나왔던 걔네 사는 동네는 쌍문동은 아직도 1억 안 해. 같은 서울인데도.
그 어느 지역을 특정하지 않았다. 자, 지금 어디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땅. 이 땅에서 일어난 일이야. 에덴도 땅이고 에덴 동산도 뭐예요? 에덴 동산도 땅이야. 에덴도 동산이고 에덴 동산도 땅이라고. 그치요? 근데 성경에 보면 땅 얘기가 굉장히 많아. 그리고 성경의 핵심 내용, 구약 성경의 핵심 내용은 땅에 대한 이야기인데, 무슨 땅? 가나안 땅. 근데 가나안 땅을 뺏고 쟁탈전을 벌이는 거야. 가나안 땅 쟁탈전. 성경을 보면은 가나안 땅 쟁탈전을 전부 통틀어서 짜바라고 그래요. 짜바. 그럼 땅이 뭔데 이렇게? 땅이 뭔데 이렇게 서로 빼앗고 빼앗고 허물고 이런 거 이런 쟁탈전을 벌일까? 땅이 뭐죠? 마음. 제가 땅을 창세기에서 땅이라고 하면 뭐를 읽으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읽으면 돼. 마음. 우리 마음 쟁탈전이야. 나라는 이 육신 안에 에덴 동산이 있어. 근데 우리 마음은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 내 육신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정해져 있다니까. 구스온 땅부터 시작해서 히떼게 아수르, 그, 유브라데까지 흐르고 있어. 맞죠? 이게 내 땅이야. 에덴이란 땅이라고. 이 땅이란 곳에 하나님이 땅이란, 이 땅, 땅이란 곳에 뭐를 줬어요? 동산을 주셨어. 이 동산이 마음이야. 이해가 되죠? 자, 그런데 이 땅을, 자, 이제, 제가, 그래서 우리 밴드에 글을 올렸어요. 혹시라도 내가. 기억을 못하고 좀더 키워야 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땅은 우리 마음입니다. 근데 땅은 어떻게 돼요? 땅과 건물이 있어. 이 땅에 뭐를 지어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땅이 있는데 이 땅이 이게 토지, 땅. 땅에 뭐를 지어요? 건물을 짓죠. 이거 한몇 층짜리 건물을 지어. 건물을 지어. 그러면 본질은 이 땅은 계속 있지만 건물은 어떻게 돼요? 무너졌다, 다시 세워졌다, 허물어졌다, 다시 세워졌다 할수 있죠. 그러니까 집이 이 건물이 중요해, 땅이 중요해? 땅이 중요하죠. 복음은 이 땅에 집중하는 것이야. 복음의 방향성은 땅에 집중한다고. 영원히 존재하는 이 땅을 집중하고 종교는 어디에 집중해요? 건물. 그러니까 이 종교 이 새끼들은 어떻게 가르쳐 주냐면 너희들이 구원받으면은 천국 가면은 빌라에서 대저택에서 거기에 뭐 금은 보화 같고 뭐 이슬람은 심지어 미녀 25명 있대. 어디에? 그 건물 안에. 그러니까 종교의 방향성은 땅이에요, 건물이에요? 건물이잖아, 건물. 복음의 방향성은 본질인 땅에 집중을 하게 돼 있고, 종교는 건물에 집중하게 만들어. 땅은 아무리 화려하게 치장을 해도 땅이야. 땅을 아무리 잘 갖고 놔도, 콘크리트 치고, 그 땅에다 콘크리트 치고, 아스팔트 치고, 기가 막히게 그 위에 금칠을 딱 해도 어느 순간, 틈이 이만큼이라도 생기면 민들레 씨앗이 땅을 땅에서부터 이걸 뚫고 나와가지고 거의 숲을 만들어버려. 칡뿌리 하나 들어가면 팍 뒤집어버려, 이 뿌리가. 뭐로 땅을 덮어도 세월 지나가면은 그 땅은 도로 뭐가 나와요? 자연 복원력이 있다고. 그런데 건물은 언제나 누가 관리를 해줘야 돼. 건물 스스로가 아름다워지고 복원을 하고 그러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건물은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리모델링, 뭐 증축, 뭐 허물고 다시 삼을 뭐 허물진 않더라도 리모델링을 하고 개보수를 하고 그러는 거죠. 건물은 반드시 무너져요. 건물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땅은 영원해. 건물은 반드시 무너지지만 땅은 영원해요. 우리 마음은 영원해. 그러니까 구원받는 게 건물이야, 땅. 우리 마음이야. 우리 마음은 영원히 간다니까. 성경을 자꾸 영원히 구원을 받는다고
헷갈리게 하지 말라고. 이 종교인들은 자꾸 없는 실체, 영혼이라는 없는 실체를 자꾸 끌어와서 플라톤의 이원론에 끼워 맞춘다고. 성경은 이원론이라고. 우리 마음이, 일체형이 우리 마음이라고. 이 마음이 영생을 얻게 돼요. 목사님, 마음이 영생을 얻게 되면은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다 느끼고 할 수 있어. 당연하지. 당연하지. 내 마음이 그대로 느끼는 건데. 하나님이 잘 보세요. 욥에게 허락하는 건 욥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욥의 몸까지는 허락했잖아. 근데 뭐는 마귀도 사탄도 뭐는 요구하지 못했어요? 그 마음까지는 요구하지 못했어요. 그처럼 마음은 절대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어. 누가 감히 참소도 할 수 없어. 눈에 보이는 이 건물만 지금 참소하는 거라고. 눈에 보이는 건물만. 근데 이 땅에는 예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 땅이 있다고 그랬죠? 두 가지 땅이 있어요. 하나는 반석 땅이 있고 또 하나는 모래 땅. 반석 땅은 어떤 땅이에요? 창세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해서 일곱째 날 안식으로 들어간 짜바. 짜바를 누리는 거지. 계속해서 막 죽으라고 싸우는 게 아니라 짜바를 누리는 사람들이 반석으로 거듭났어. 그 반석에 지은 건물은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안 무너진다고 그랬다고 예수께서. 우리 공부했잖아요. 우리 오늘 저기서 읽었잖아요. 자,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어디에다 세웠어요? 반석. 그러니까 반석은 뭐야? 내 마음이라고.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은 주식에서 수익 봐. 근데 자기가 공부를 하지 않고 내 뇌동맥 이거 사보라고 사보라고. 근데 신뢰관계도 그렇게 좋지 않고 자기도 공부를 안 해봤기 때문에 내린다고 막 지랄한다. 이 새끼한테 속았다 속았다 그러고 얼른 팔았더니 또 확 올라가요. 마음이 흔들리면은 세상에서도 그 어떤 수익은 못 봐. 그러니까 모든 건 누가 결정해? 마음이 결정하는 거라고. 마음은 영원해. 이 마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뭐를 배우는 거예요? 마음을 배우는 거라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어디에다 놨어요? 반석 위에. 나의 이 말을 듣고. 이 말이 어떤 말이에요? 이 말이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아름답게 살아라, 우아하게 살아라, 남에게 피해 주지 마라, 남을 불편하게 만들지 마라. 이 말이에요? 아니면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로 인해서 참으로 행복하고 기뻐. 그래서 이 말을 어디서 해요? 그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 성경 어디죠? 갑자기 생각이 나서. 스바냐. 스바냐 3장 17절. 스바냐 3장 17절, 17절 말씀. 한번 읽어 볼까요? 스바냐니까 습 3장. 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까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구원은 건물이 구원받는 거야? 땅이 구원받는 거야? 땅이 구원받는 거야. 그가 이제 그분이 누구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내 아버지니까 너로 말미암아 아버지니까 그냥 기뻐. 여기 어디 가서 실수해도 진행에 막 지금 걸으려고 이렇게 여덟 걸은 거 다 픽 쓰러지는데 아유 어떡하냐. 야 놈 똑바로 먹고 왜 그러냐. 야 제발 좀 그래라. 아빠 체면을 생각해가지고 똑바로 하라. 뭐 이러고 갈 거야. 그 넘어진 장면도 너무너무 귀여워. 근데 너무너무 귀엽지만 아플까봐 살짝 걱정이 되는데 이렇게 그것만 관찰하는 거지. 다칠까 안 다칠까만 관찰하면서 너무너무 귀엽고 이쁘니 기쁘다니까. 그가 너로 모든 행동이 다 기뻐. 소파에 올라가도 기쁘고 바닥에 기어가도 기쁘고 다 기쁘다니까. 카페 사장은 싫어해도 거기 있는 손님들이 찌찌찌찌 혀차고 싫어해도 나는 기쁘다니까. 그게 아버지 마음이야.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하나님 기뻐해. 왜 자꾸 거룩하게 살아? 왜 자꾸? 누구한테 잘못 배운 거야?
다 짜부지한테 배웠으니까, 의붓아버지니까. 근데 야, 네가 그러면 내 체면이 손상돼. 똑바로 살아, 씨. 똑바로 살아. 집에서 또막 호되게 혼나고 똑바로 살아. 나를 낳아주신 진짜 엄마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진짜 아버지를 만나라고. 육신의 엄마라고. 진짜 아버지를 만나면 그 엄마도 다 용서가 돼. 이해하고 품어지게 된다니까. 진짜 아버지를 못 만났기 때문에 계속. 아, 씨발, 내가 언제 벗어나. 죽겠네, 씨. 빨리 뒤져라, 뒤져라. 이러고 있잖아, 속으로는. 아니, 겉으로는 말 우아하게 한다니까, 걸어가니까. 아, 우리 어머니 좀 건강하셔야 되는데, 아우, 건강하셔야 되는데. 근데 속으로는 어떻게? 빨리 죽어, 빨리 죽어. 내 마음은 다 들통나게 돼 있어. 누구 앞에? 누가 제일 먼저 그걸 쳐다봐? 그 마음은? 사탄. 선악지를 다 본다니까, 그 행위로. 다 봐. 참소해. 그럼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돼? 관계가 튼튼하면, 야, 온전하고 순전하고 나를 경외하는 아들이야. 그렇게 변론해줘. 이건 구약시대고, 예수는 어떻게 돼? 나 십자가에서 내가 이미 죽었잖아. 나를 다시 죽이고 가봐. 갈수 있겠어요? 못 간다니까.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이제 자녀된 우리의 자녀들을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와,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핵심이야. 이게 핵심이라고.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 절기로 말미암아. 절기는 뭐 하라고? 지금 뭐 하자고? 열심히 하는 게 절기잖아요. 뭐 하자고? 거룩해지자고. 거룩해지자고 열심히 지키는 게 절기잖아. 그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아. 아니, 절기를. 이것 때문에 누가 근심해요? 아들들은 근심한다니까. 아, 저거 필요 없는데. 왜 자꾸 저기 가서 예배 드리고, 예루살렘 성전 증축하고, 보수하고, 황금칠하고, 거기서 왜소 잡고, 말 잡고, 양 잡고, 왜다 지랄을 하냐고. 근심한다니까.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누구에게 속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라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지어진 그 거룩하라고 자꾸 요구하는 그 짐이 치욕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지. 이게 성경의 본질이야. 이게 성경의 본질이라고. 이 본질을 모른 채 우리는 전부 다 무엇에만 매달려요? 자꾸 거룩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아니야. 복음은 내가 행복한 쪽으로 가면은 우리 아버지가 훨씬 더 기뻐해. 훨씬 더 기뻐하고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야. 우리 진영이가 하루라도 행복하게 살면 나는 100배라도 행복해. 그런데 이게 가스라이팅 당하는 그 새끼한테 걸려가지고 가스라이팅 하는 새끼가 계속 내가 보면 진영이 너무너무 하영이도 진짜 옛날에 하영이 가스라이팅 당하는 새끼한테 걸려가지고 나하고 제이킴 성도 최민희 성도 해가지고 얼마나 빼내려고 고생고생했는데 몇년 전에 본인은 몰라 그 새끼가 나를 이렇게 거룩하게 만들어 줄 줄을 알고 위대한 선생인 줄 알고 있어요. 헤어지고 나서 깨닫더라고. 근데 가스라이팅 하는 놈들의 특징은 뭐로? 야, 네가 거룩하지가 않아. 그리고 네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너 모습 자체가 죄악 덩어리고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는 존재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래서 예수가 오셔가지고 손가락질 받고 죄악 덩어리인 세리와 창녀부터 딱 선택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버렸어. 믿어져요? 믿어지시냐고. 예수를 알아도 한 개도 모르는 이 종교 집단들. 그래서 저 사랑의 교회나 저 강남에 있는 교회 가려면 우리 같이 나처럼 넥타이 안 매고 이러고 평상시 티셔츠 입고 다니. 오늘은 이거 입었다. 응? 남방이라도 입고 왔다. 티셔츠 입고 가는 사람이 거기 갈수 있겠어요? 못 다녀. 주눅 들어가지고. 너무 거룩해서 못 다닌다니까. 갈 수가 없어. 주눅 들어. 그 무게에 짓눌려. 다시 창세기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라는 곳은 어디라고? 땅이라고. 기본은 땅이야. 내 마음이라고. 그리고 에덴에 사는 사람들은 이 땅을 반석으로, 아니, 에덴 동산을 사는 사람은 이 땅을
반석으로 그리고 이 땅을 옥토밭이 되기 위해서 뒤집어 엎어버리는 사람들이라고. 근데 에덴을 사는 사람들은 땅에 관심 없고 어디에만 관심 있어요? 건물. 그래서 이 에덴에 사는 사람들이 창세기 11장에 보면 제일 먼저 뭐를 합니까? 자,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진흙을 대신하여서 성읍과 탑을 건설하고 바벨탑을 쌓잖아. 그치요? 그러니까 그 바벨탑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무너뜨려.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지금 이 건물에 집중을 한다고 땅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건물에 집중을 해서 제일 먼저 에녹성을 쌓아. 이 사람들의 특징은 건물을 자꾸 지어. 에녹성을 쌓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벨탑을 쌓아. 세 번째로 여리고성을 쌓아. 여리고성.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 목사님, 예루살렘 성도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뭐 거룩한 성전 아니에요? 아, 이거 하나님 보시기엔 전부 뭐야? 그냥 건물이야. 본질인 땅에 집중하지 않고 뭐에만 집중했어요? 그리고 제일 화려한 건물 여기 뭐야? 예루살렘 성전. 황금으로 다 칠해버렸잖아. 자꾸 건물만 치장해. 건물만 치장하는 이 모든 건물들은 튼튼함. 강하고 튼튼한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대명사 여리고성. 가장 우아하고 아름다운 건물 예루살렘 성전. 인류 최대의 걸작품 바벨탑. 인간 최초의 작품 에녹성. 어떻게 됐습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졌어. 뭘 말하기 위해서? 본질은 건물이 아니라 땅이야. 너희들의 마음이라고. 이거 얘기해 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말씀하시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사람들은 종교는 끊임없이 뭐를 치장해? 건물. 8,500짜리 건물 지어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이러고 있어. 그 사람은 쇼도 잘해. 나더러 하라면 쪽팔려서 못하겠다. 아니 그 쇼로 그 대형교회 만들었으니까. 그 쇼맨십으로. 본질은 뭐라고요?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은 어떤 땅이 되어야 돼요? 모래 땅이 되어야 돼요? 반석과 같은 땅이 되어야 돼요? 반석 땅이 되어야 되는 거야. 반석 땅. 그래서 창세기 2장에 에덴, 이제 창세기 2장에 보면 이 에덴이 나오는데 이 땅, 이 에덴에 있는 요 땅의 이게 본질은 땅이야. 근데 이 에덴이란 땅 안에 이제까지 지어왔던 게 뭐를 지었어요? 에녹성, 바벨탑, 여리고성,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다고. 인간은 끊임없이 뭐만 하고 살았던 거야? 이 땅에다가 땅을 갈아엎어서 반석으로 만드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건물만 지어. 건물 지어서 뭐를 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이게 지금 에덴의 본질이야. 에덴 동산은 건물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신기하게 없어. 에덴 동산은 건물이 없어. 그냥 땅을 누리고 사는 거야. 이게 에덴과 에덴 동산의 차이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본질이 아닌 것을 중심으로 붙잡고 살면서 헷갈리고 어려웠던 우리의 인생을 주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를 하나님이라 부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